안녕하세요. 모범 시민입니다. 오늘은 초대형 RC 몬스터 트럭 1대5 아웃캐스트로 스탠딩 백플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터득한 팁과 노하우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도는 공식 영상에 표기된 설명대로 피니언 기어를 23T로 바꾸고 실리콘 플로그를 사용해 센터 디프도 잠그고 추가로 변터키 펀치력도 5단계로 올리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두 번째 시도는 변속기를 바꾸고 도전했어요. 사실 여기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힘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신형 만바 변속기라면 쉽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문제는 변속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실리콘 플러그로는 8셀의 출력을 가진 1대5 아웃캐스트의 디프를 잠그기엔 역부족이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센터 디프를 잠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공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기 안에는 따라할 만한 쇠구슬이 잔뜩 들어있죠.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오일과 함께 기어 사이사이에 조금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센터 디프는 확실하게 잠궜고요. 저희 카페에 저보다 먼저 성공하신 분이 있어 조언도 구했어요. 지금까지 배터리 방전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조언을 듣고 고방전율을 가진 가오능 배터리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변속기는 다시 순정으로 바꿨고요. 3차 시도 들어갑니다. 1차, 2차 때보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부족한 듯 보였고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바디에 커다란 구멍도 생겼네요. 마지막 4차 시도에선 배터리만 교체하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방전율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란 기대는 없었어요. 자, 정말 힘들게 성공하긴 했지만 1대5 아웃캐스트로 스탠딩 백플립을 시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이 세팅은 분명 차량에 많은 무리를 주는 많은 견적을 불러올 수 있는 세팅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가오능사의 최신 배터리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높은 방전율, 용량 대비 가벼운 무게와 사이즈, 하이볼트 스펙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배터리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충전기, 전자변속기와 전압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